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목자골 됩니다. 오늘은 여기 그 해방촌에 나와 있습니다. 해방촌에서 저쪽 정리단길 이쪽으로 좀 가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태원과 비슷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죠. 여기에서 해방촌에 약간 중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음식점들도 전부 영어로 써 있고 외국인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해방촌에서 경리단길 입구 쪽으로 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 마트도 있네요. 우리 하는 여기 있는 이제 각 그 음식점들이 좀 세련된 곳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는 간판도 없는데. 지금 내려가 보는 중입니다. 좁은 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약간 소박한 그런 느낌도 합니다. 무리무리인가? 이런 거 좋아하는 느낌도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사랑 둘이 오기. 그래. 아, 거기 닥쳐 있더라. 닥쳐로 내기. 8시 반경도 여기는 거의 그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그런 곳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 해방촌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딱 이랬어. 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음악도 많이 하는 생음악 하는 곳입니다. 생음악을 많이 하는 우리 골목골목에
여기는 해방촌입니다. 해방촌. 8호선 키는 데입니다.
The last one she showed. Oh, yeah. Yeah, we need it. Oh, this is...각종 항아리와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1945년 용산 해방촌입니다. 이제 해방촌 입구로 다 왔습니다.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몇 작을 뭐 해방촌 안에서 이제 쭉 그 여기 정리장 길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이었습니다.